자, 다가오세요. 아, 아주 이뻐요. 자, 춤춰보세요. 예. 장모님 7승 기념 요 니가 찰려. 올지앙에서. 여기도 공포 많이 바뀌긴 했네. 옛날에 자, 시공주님, 오늘 자, 그 할머니 그 칠순 생일 기념에 대해서 소감 맞춰주세요. 축하드려요. 그래. 그리고 나는 경주에서 제일 많이 안 바꾼 데가 이 동네. 그래, 이거 여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 이 동네가 제일 안 바뀌었어. 경로가, 자, 이리 와보세요. 동창동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자, 이러세요. 자, 인터뷰. 자, 오늘 외할머니 칠순 생일잔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만이 뭐냐, 얼굴이 조금 처지구만. 아니야, 그 나머지는 여드름이 나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한 개만 그랬어. 약 발라주고 있어. 기분이요? 여보 차.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이따가 뭐 준비했죠? 이거는 아직 비밀이에요. 네, 알겠어요. 이따 기대할게요. 예. 바로 안 오나? 아까. 자, 엄마 불러오세요. 네. 왜? 왜? 자, 오늘 그 장모님 그 칠순 생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다 함께 뭐 맛있게 저녁을 먹고 기쁘게 이제 추억을 쌓는 거죠. 네. 자. 예, 장인어른. 오늘 저 장모님, 오늘 칠순 생신인데 오늘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워낙 뭐 예쁜 여자니까 아마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래. 네. 땡큐.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지금 인터뷰 할까요? 인터뷰. 이따가 하지 뭐. 네. 월지. 예. 월지 여기 뭐야? 저수지 있는가요? 소나무. 간헐성 역파 최고 월지 있잖아. 안압지를 갖다가 지금 월지로 고쳤거든. 아, 네. 그랬네. 의미가 있는 곳이네. 옳죠. 그럴까요? 뭐? 선물한테 봐도 눈알이 안 보여. 그만 찍어. 네. 아유, 나 참 못 살아 정말. 그 갤러리 갔다 그지? 아마 거기야? 아, 우리만의 룸이야? 왜 네가 이거 왜 아프냐?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안 사는 거. 기침 때문에 요새 미치 아주 혼난다 혼나. 자, 수영이도 자, 오늘 그. 다 오시면 다 왔다고 별 좀 받았어요. 예, 예. 자, 오늘 장모님 그 생신 70주 맞이해서 소감 말씀. 아이고, 나 참나, 김소만. 엄마도 해야겠잖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아. 잠시 후. 한마디 해, 저기 좀. 아니 뭐
축하드리세요. 야, 아는 거야. 그래. 좋아, 이렇게. 종민아. 자. 일단 멘트부터 해야지. 멘트. 지금 못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놓고 어디 갑니다. 뭐 이렇게 식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엄마 일흔 번째 생신 맞이해서 그래도 작게나마 우리 딸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엄마도 좀 오늘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소하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동안 이제 엄마가 생일 많이 맞이하셨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생일이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막내 영산이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또 준비하게 되는 건데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고맙다. 뭐야, 엄마, 아빠 얼굴 있어? 응. 어디 봐봐, 얼굴 언제 또. 어디 봐봐, 엄마, 아빠 얼굴이. 아, 나. 이렇게 세는 건데? 무슨 이렇게. 언제 또 엄마, 아빠 얼굴을 찍어가서. 아닌데? 아닌데? 세는 건데? 그럼 거기 받침대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도 세는 거. 아.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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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좀 느낌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이 패에 담아봅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애써주신 부모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오. 아이고 꽃다발 샀어. 아이고 올해는. 이거 또 편소방에 샀어? 아이고, 야, 올해 내가 이 당근꽃을 많이 봤네.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경덕이하고 수희가 그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썼는 편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그래, 자, 예, 낭송하는 걸로. 우선 경덕이부터, 경덕이부터 일어나서. 김동아 중간 나가야지. 앉아 닦으냐? 자, 여러분 옆에 서서. 읽어? 네, 네. 크게 읽어. 네. 우리 할머니께 올해 2018년 우리 할머니 칠순생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외할머니 생신이신데 준비한 게 많이 없고 겨우 수위와 함께 산 화분만 들이니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제가 쓴 지심어린 편지를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평소에 저희들에게 외할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나 고기 그리고 잡채 등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하고 그 맛도 입맛이라 질리지 않을 정도예요. 또한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배로 경주를 갈 때도 하루하루가 정말 기뻐하지 않고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만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효도할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소망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앞으로 안부 전화도 많이 자주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쓰세요. 괜찮으시죠? 잠깐만. 그래 고맙다 전화 줘서. 제가 처음 다시 하면 돼. 아예 괜찮아. 맞춘 사람. 그래 자네도 그저 건강하고. 알았어. 자 수희 다시 한번. 외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 수희예요. 오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행복한 날인데 외할머니의 생신이에요. 저는 외할머니께 10만원, 20만원까지 드릴 큰 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 드리기는 힘들지만 10만원, 20만원보다 외할머니께서 더 마음에 들어하는 선물을 찾고 싶어요. 사람들에겐 그때그때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막상 하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돈이 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있으면 그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 사는데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배려하는 삶이어야 해요. 저도 반드시 노력해서 외할머니의 행복을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앞으로의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외할머니께 미사를 지어드릴 수 있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외할머니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2018년 5월 25일 외할머니께 하나 보낸 선물 수지예요. 고맙다. 아유, 아주 그리야 참 마음이 아주 와닿네. 아, 장모님 오늘 저 소감 한 말씀. 아유, 날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 소감을 하라 그래. 음식도 와야 짧게 하세요. 아유, 그래. 이렇게 너희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그래, 어쨌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저 내 곁에서 그냥 아주 그냥 잘 살아줬으면 고맙겠다. 네, 엄마 사랑해요. 네, 네, 들어가시죠. 장인어른도 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여보의 70세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항상 우리 여보만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왜 웃어요? 자, 인사를 부르고, 자, 아까 이제 우리 인사 다 했으니까, 여기도 소감, 오늘 한마디. 네. 아, 저의 순서도 둘이 같이. 네,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때문에 다 나와줬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음식이 빨리.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멘트하고, 우리 같이. 할 말이 없는데. 둘이 같이.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올해 또 결혼도 했는데. 엄마가 결혼식 때문에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텐데, 뭐, 그래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이해는 열심히 했으면 잘 살아. 공석에 잘 살아.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네. 네.